야, 고은별. 은별아. 너 고은별 맞지? 아니야. 나 있잖아. 야, 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한다. 내가 집에 가자. 내가 데려다 줄게. 아, 미안.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. 야, 은별아, 화는 이럴 때 내는 거야. 내가 너 걱정할 때가 아니라. 알겠어? 너 아침 운동 왜 안 나왔냐? 늦잠 잤어. 한동안 웬일인가 했다. 내일은 아침 운동 나와라. 나 혼자 뛰기 심심하니까. 오후 훈련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갈래? 좋은데? 뭐 보러 갈래? 아이씨. 아, 인도에서 그렇게 지나가면 어떡해! 야, 괜찮아? 멀쩡하네, 뭐. 뭐하냐? 너랑 밥 같이 먹으려고 한다 왜? 치, 변덕스럽기는. 내 맘이다. 못 말려, 공별. 근데 송주야, 오디션은 봤어? 아니, 날짜가 좀 미뤄졌어. 삼촌이 출장 때문에 좀 바쁘다고 하셔서. 아. 삼촌. 뭐, 흔한 얼굴이야. 그냥 잠깐 봐주는 척만 하면 된다니까. 15분이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해줘. 일단 이거저거 시켜봐. 지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다는데 뭐 어쩌겠어. 예, 삼촌. 그러면은 그 날짜 잡히면 연락 주세요. 네. 강수영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보면 몰라? 송주 오디션 스케줄 잡잖아. 너 내가 경고했지. 송주 상처 주면 너 가만 안 둔다고. 당장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오디션 취소해.
왜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왠지 몰라? 응, 몰라. 내가 기회 준다고 했지 합격시켜준다고는 안 했잖아?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. 은별아, 너는 이은비랑 생긴 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하는 짓도 똑같구나. 에휴, 이러니 내가 헷갈릴 수밖에. 어머, 한이안! 둘이 뭐 할 얘기가 있나 본데. 난 이만 꺼질게. 전 학생이랑 또 싸웠어? 이따 영화 보기로 한 거 안 잊었지? 훈련 끝나고 전화할게. 강소영은 벌써 이은비랑 고은별 그 시체 똑같다는 것까지 다 알아버렸는데 넌 언제까지 난 아니야 소리만 하고 있을 건데. 혹시 내 세계사 노트 본 사람 아무도 없어? 고은별 세계사 노트 본 사람 있니 언니? 없다. 없다 얘. 없어. 얘기하자. 맨날 없어서. 저 검사님. 어. 아예 가져가셔야죠.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이거 말씀하신 필적 감정 결과인데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? 줘봐. 예. 소영아, 같이 가자. 너 화장 잘 먹었지? 왜 그래? 괜찮아? 아, 뭐 잘못 먹었는지 배가 되게 아프네. 그래? 쌤한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너 보건실 가서 쉬어라. 그래 줄래? 고마워. 혼자 갈 수 있겠어? 가. 오늘은 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. 교내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119 도착하기 전에 친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니까 다들 집중해서 배운다. 반장, 아직 안 왔어? 네, 왔습니다. 앞줄부터 3명씩 나와. 예. 먼저 갑작스런 의식장애를 비롯하여 호흡 순환 기능이 급 정지되었을 경우 귀를 코에 대고 호흡을 확인한다. 그때 손은 가슴에 얹어 심장 박동을 동시에 확인한다. 성주야!
희진이랑 좀 풀어. 왜 그런 거야? 응? 아 몰라. 송주야 있잖아 너 뭐? 너 뭔 얘기 하려고? 강소영이 소개해준 그 오디션 진짜 안 가면 안 돼? 야 공별 너 또 그 얘기냐? 아니 우연히 아까 걔가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너 소영이랑 뭐 있어? 아니면 원래 아는 사이야?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. 왜 그러는데? 좋든 별로든 내가 직접 부딪혀보겠다는데. 야! 이거 봐, 이거 봐. 어? 야. 내가 이런 얼굴 하고 있지 말랬지. 눈 부릅뜨고 고개 빡 들고 어? 그래 알았어. 좀만 쉬고. 그래도 거짓말 들키니까 좋네. 네 옆에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. 안 웃겨? 야, 어? 이게 안 웃겨? 어? 안 웃겨? 어? 웃었다.